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저번에 올려드린 매빅 미니 시네마틱 영상 보셨나요? 못 보셨다면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매빅 미니뿐만 아니라 매빅 프로, 매빅 2 프로 등 모든 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바로 시네마틱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세팅 방법, 그리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는 법에 대한 강좌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이 시네마틱한 영상을 위한 편집 팁이 올라갈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먼저, 시네마틱한 촬영을 위해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천천히 찍기입니다. 세팅 팁 역시 특별한 건 없지만, 바로 이 천천히 찍기를 보조하기 위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매빅 미니의 DJI 플라이 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빅 미니의 FPV 화면인데요.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사실 매빅 미니는 세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소한 팁이나마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른쪽 카메라 버튼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 2.7K Full HD를 볼수 있는데요. 매빅 미니는 2.7K에 3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초에 몇 장을 찍는지입니다. 프레임 per second라고 하죠. 30프레임은 1초에 30장을 찍어서 영상으로 이어붙이는 것, 60프레임은 1초에 60장을 찍어서 영상으로 붙인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의 눈이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게 30프레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30프레임과 60프레임이 수치상으로는 두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좀더 부드럽다는 느낌 정도를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영화 특유의 느낌을 위해서 24프레임으로 촬영이 되는데요. 영화를 자세히 보시다 보면 살짝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저는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60프레임으로 촬영 후 재생 속도를 50%로 낮추면 눈으로 봤을 때도 부드러운 영상인데, 슬로우 모션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매빅 미니는 1080p가 6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1080p 60프레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사실 매빅 미니는 별도로 세팅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DJI GO 4입니다. 매빅 프로, 매빅 2 줌, 매빅 2 프로 등이 해당되겠네요. 앱 화면만 봐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훨씬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른 후 가장 위에 조종기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리셔서 어드밴스 세팅 가시면 게인 앤 엑스포 튜닝이라는 창이 뜹니다. 조종기의 각 키에 대한 반응도를 세팅하는 창인데요. 수동 조종을 할때 내가 미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 그래프의 값을 낮춰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자의 세팅 값은 직접 조종하면서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버링을 해놓고 세팅 값을 조종하면서 자신에게 각자에 맞는 최적의 값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짐벌로 가셔서 어드밴스 세팅에 가주시고요. 여기서 짐벌 피치 스무스니스랑 짐벌 피치 스피드가 있습니다. 짐벌 피치 스무스니스는 짐벌을 상하 이동할 때, 그리고 상하 이동하면서 키를 놨을 때 짐벌이 부드럽게 어느 정도 미끄러져 갈지를 선택하는 창이고요. 짐벌 피치 스피드는 짐벌이 상하 이동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만약 내가 레버를 통해서 짐벌을 이동하는데 이게 너무 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다 하면 이 값을 낮춰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촬영값 세팅입니다. 화면 우측에 촬영 버튼 밑에 있는 세줄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눌러주시면 되고요. 매빅 프로의 경우는 자동 수동으로 촬영 세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네마틱한 촬영과는 크게 연관이 없으므로 그냥 오토로 두는 걸로 전제로 넘어가고 비디오 사이즈를 선택하겠습니다. 비디오 사이즈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같습니다. 하지만 매빅 미니보다는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매빅 2 프로는 뭐 매빅 2 프로나 매빅 2 줌은 더욱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각자 원하는 세팅 값을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냥 풀 HD에 60프레임으로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역시 세팅이 가능한데요. 이걸 통해서 색감 조절이 가능하고요. 커스텀에는 내가 화이트 밸런스의 케빈 값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창을 가보시면 뭐 비비드 트루 컬러, 디스넬 라이트 딜로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기본 세팅된 컬러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빅 2 줌은 디스넬 라이크만 지원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끝으로 톱니바퀴 누르신 후 그리드를 켜주세요. 그리드는 보조선인데요. 두 가지 중에 저는 밑에 그리그 앤 다이아고널스? 네, 이걸 추천드립니다. 3 곱하기 3의 그리드 창이랑 대각선이 있는데요. 이 그리드와 함께 센터 포인트를 같이 잡아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화면의 중심도 찾을 수 있고, 뭐 그리드 라인을 통해서 화면의 구도나 기울기 이런 것들을 조절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팅의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실제 촬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공주의 금강 신광공원이고, 시간은 약 5시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같이 영상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겠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오디오는 실제 비행하면서 촬영된 오디오라서, 네,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 있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촬영하려는 피사체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이 인라인 타는 분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지금 이어폰을 꽂고 헤드셋을 꽂고 타고 계셔서 촬영하는데 큰 방해는 안될것 같네요. 저는 지금 씬의 스무스형 모드로 날리고 있어서 드론의 기동은 빠르지 않지만 그만큼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앵글로도 영상을 찍으면 좀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저분이 오실 때까지 잠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잘 타시네요. 다음은 저길 통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샷을 찍을 때는 끊김없이 찍어야 해서 한 번에 맞춰 놓으시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과를 하고 상승 기동하는 모습입니다. 좋고요. 그대로 롱테이크로 이렇게 좀 기동이 길어질 때는 P 모드나 S 모드로 다시 변경을 하셔서 촬영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싶으면 다시 디테일한 조정을 할수 있는 P 모드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네마틱 모드로 진입을 하셔서 쭉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선회하면서 위로 쭉 빠지는, 그러면서 짐벌이 밑으로, 짐벌을 하방으로 이동하는 영상입니다. 네, 제가 생각한 대로 촬영이 잘된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쫄려서 안 되겠네요. 뒤로, 뒤로. 제가 여기를 통과해서 밑으로 좀 찍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기체는 소중하니까요. 대신에 이렇게 철교를 통해서 좀 가는 걸로.
신호가 송수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데, 송수신 상황이 크게 좋지는 않고, 또 이제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으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동을 하면서 쭉 따라오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철교 위를 걷는 사람이나 뭐 자전거 이런 게 있으면 또 촬영하면 좋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짐벌 각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고도와 거리 등뭐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하시고, 촬영하시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또 다른 다음 피사체가 될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보니까 뭐 오리도 몇 마리 있고, 이런 것들을 찍어볼까 해요. 지금 배터리가 30%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 Battery level is low. The aircraft will go to the home point in 10 seconds. 일단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자동 리턴 홈은 취소하고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왼쪽 하단에 지도를 터치해서 보시면은 H는 홈 포인트고, 지금 파란색이 조종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조종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JI 드론의 매빅 미니를 가지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는 세팅법과 촬영 모습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이 내용은 굳이 매빅 미니뿐만 아니라 매빅 프로, 매빅 2 줌, 뭐 매빅 2 프로, 뭐 다른 드론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한 번씩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촬영한 내용을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드론 강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